자, 3번. 그래서 표를 보고 대화를 완성하라는 문제였고요. 네. 그래서 수정 단어는 색깔을 검은색으로 할까?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봐요? Is Nikki's English grade good? 니키가 어딨어? Is 아, Nick's English grade good? 그랬더니 Nick's. Yes, it is Yes, it is. good. 이 성분하고 뭐가 달라졌지? 아, 이 그다음에 뭐 23번 먼저 하자. 그래서 뭐라고 해석해주세요? Is Nick's English grade good? Yes, it is. 이게 영어 점수는 좋니? 그래, 그것은 좋다. 점수가 어딨어? 그레이드가 무슨 뜻이에요? 그래도요? 점수 아니야? 점수 스코어야? 성적이라고 성적, 하는데요. 아. 스코어는 점수고요. 그레이드는 성적이고요. 그래서 is next English grade 무슨 뜻이라고? 네 영어 성적은 좋니? 그랬더니 yes it is good. 그래, 그것은 좋다. 저번에 선생님 왜 재점검하라고 한것 같아요? He라고 해서? he라고 하면 뭐가 안 되는데? 왜냐면 이건 네게 영어 성적 점수를 했는데 Yes, he is good은 그래, 그는 좋다 되기 때문에. 니게 성적이 좋냐고 물었는데 그래 그는 착하다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네, 아니요. Is Nick good? 이라고 물은 거예요? Is Nick good은 무슨 뜻이야? 닉은 좋니? 닉 착한? 착한 아이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닉이 착한 아이면 Yes, he is 할수 있겠지만 닉의 네. 영어 성적이 남자입니까? 아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단 내가 굿앳을 굿앳이 무슨 뜻이지? 굿앳이요? 단어에서 굿앳. 또 몰라요? 굿앳의 뜻을 아 그럼 알았어 그래. 잘했니? <그래. 웃음>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봐요? They, you cook and leave good at mess. They, 요코 and live good and math 그랬더니 No, they aren't. No, they aren't 이렇게 한다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재점검하겠고요. 왜? They, 요코 and live good and math 이런다고 They, 요코 and live good and math 이렇게 아니다. 한다고 저 엄청난 사실 깨달았어요. 지금 생각났는데 이게 다시 하면 안 될까요? A. Are Yoko and Live good at math? 이걸 R로 바꿀게요. 뭐하러 고친다고? 예. 그럼 Are no. Yoko and live good and best? 그랬더니 답변하면 no. No, They aren't? they aren't다. 뭐라고 답하는 거야? 아니, 그들은 아니다. 아니,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냐고. 요코 그리고 리브는 수학을 잘했니? 그랬더니 아니, 그들은 잘 못했다. they aren't 아니다. 뒤에 뭐야? They aren't good at math. 그래서 이거 너 네. 클래스 카드 단어 들어와갖고 네. 굿앳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갖고 나한테 얘기해줘. 아, 바로요? 아직도 몰라요? 네? 알아요? 아니, 뭘 잘하는? 아니. 잘 모르네. 네. 굿앳이 무슨 뜻인지 알아가지고 나한테 얘기해주세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갈 거는 19통문장이네.